안녕하세요. 여주박물관 전통문화교육 닭종인형공예 강사 정소영입니다. 저희 여주박물관 닭종인형공예 강좌는요, 2006년 1기 수강생을 모집으로 해서요, 2020년까지 총 15년 동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수강생분들께서는요, 대한민국 한지대전에서 은상, 장려, 특선, 입선 등 아주 다양한 수상 실적이 한 15회 이상 되고요. 전시회도 개최하고 계시고요. 그 이외에도 다른 공모전에서 수상 경력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닭종이인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닭종이인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다섯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머리 만들기입니다. 구리 철사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철사를 구부려서 머리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파지를 준비합니다. 파지를 동그랗게 뭉칩니다. 뭉친 파지를 구리 철사에 끼워줍니다. 닭종이를 두장 준비합니다. 닭종이에 밀가루풀을 발라줍니다. 겹쳐진 닭종이를 손으로 찢어줍니다. 찢어진 닭종이를 하나씩 붙여줍니다. 닭종이를 준비합니다. 밀가루풀을 바른 닭종이를 잘게 찢어줍니다. 닭종이를 붙여 이마, 볼, 턱을 볼록하게 만들어줍니다. 눈, 코, 입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종이를 잘게 찢어 돌돌 말아 윗입술을 만들어줍니다.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붙여줍니다. 닭종이를 표시해둔 코 위치에 붙여줍니다. 검정색 한지를 반원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검정색 한지를 붙여줍니다. 닭종이를 붙여 눈의 모양을 다듬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애교살과 눈두덩이를 붙여줍니다.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작게 찢은 닭종이를 접어 귀를 만들어줍니다. 귀를 붙여줍니다. 얼굴이 완성되었습니다. 똑같이 만들 수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